안녕하세요. 보시는 영상은 방위사업청에서 어제 공개한 두바이 에어쇼에 처음 참가한 우리 국산 헬기 수리온과 LAH의 시범 비행 영상입니다. 중동 최대의 에어쇼인 2023 두바이 에어쇼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얼마 전 국내에서 열린 아덱스 에어쇼보다 약 두 배 정도 큰 에어쇼입니다. 이번 에어쇼 기간 중에는 해외 에어쇼에 처음 출전한 수리온과 LAH가 매일 한 차례씩 멋진 시범 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수리온은 사막지형에 맞는 모래제거 시스템을 장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리온의 공기 흡입구 모양을 빗대 돼지코 헬기로 불려져서 억울했었는데요. 카이에서 상당한 노력을 거쳐 공기 흡입구에 모래제거 시스템을 보강한 형태의 모습을 처음 선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부가된 장비의 개발에도 기체의 밸런스 수정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기에 훨씬 보기 좋아서 향후 생산되는 기체는 모두 이런 형태로 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이번 에어쇼에 KF-21, FA-50, LAH 수리온 등 주력 기종을 모두 전시하였으며 다목적 수송기, 차세대 중형 및 초소형 SAR 위성 등 미래 사업과 K-스페이스 라인업도 선보였습니다. 카이의 이번 중동 에어쇼에 참가를 두고 국산 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이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들 국가들이 수출 계약에 대해 비밀에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라도 좋으니 수출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에어쇼를 계기로 국내에서 개발된 국산 헬기 수리온과 LAH가 본격적인 수출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에어쇼에 참석한 해외군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카이는 이번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헬기를 분해해서 수송기로 보냈으며 현지에서 재조립하여 에어쇼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운송 과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해외 에어쇼에는 각국의 많은 방산 및 항공 관계자들이 방문하므로 우리 헬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헬기는 전투기보다도 더 많은 다양한 기종이 있으며 임무 목적에 따라 또다시 다양한 파생 상품으로 분화되어 구매자의 요구사항이 까다롭고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어쇼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려야 합니다. 헬기로서는 처음으로 참가하는 이번 에어쇼는 어쩌면 수리온과 LAH의 국제 신고식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막 개발되어 운용하기 시작한 기체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확실한 성능과 장점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전 2019년에 방한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 시 수리온 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여 기대가 되었으나 수출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카이는 다행히 FA-50의 판매 호조로 활기를 찾고는 있으나 KF-21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수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30년대는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끝난 헬기를 어떻게든 수출을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는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항공기 제작사입니다. 카이의 현재 주사업은 고정익 부문의 전투기 생산이지만 이제 시작한 회전익의 헬기 또한 중요한 사업이며 이를 성공시켜야만 더 고도화된 독자 개발 헬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설계도를 수입해서 개발한 수리온과 LAH가 수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회전익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고정익의 KF-21 보람의 개발과 못지않게 회전익 사업의 수출이 현재로선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알려진 상황만 봐도 카이의 발전과 성장 로드맵은 FA-50의 대량 수출을 통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KF-21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점 사업인데요. 여기에 이미 시작한 회전익의 헬기 사업이 수출에 성공해야만 그동안 투자해온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고도화된 진짜 해보고 싶은 독자 모델 헬기 개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수송기 사업을 통해 군수송기 독자 모델을 갖춘다면 적어도 군용 항공기 시장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항공기 제작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성공한다면 어쩌면 카이는 민항기 제작사에 도전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성장 로드맵일 수 있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카이라는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란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행히도 반도체나 배터리 등 첨단 미래 산업의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선진 국가의 산업은 항공우주 분야에 진입하지 못하면 만년 2-3위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에게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과거 포항제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삼성의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전자 IT 산업이 이만큼 발전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듯이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어주는 항공기 제작사와 항공엔진 제작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항공엔진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찌 보면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기업 같은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제 국산 헬기도 세계시장을 향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꼭 수출에 성공하고 탄력을 받아 규모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제작사로 성장해서 수백 개의 첨단 중소기업을 견인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자주국방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 강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